안녕하세요. 지금도 거의 막 비무 상황. 다행이네요. 탈당한 분들, 그분들은 새정치에 적합한 분들은 사실 아니시잖아요. 그래서 정치 혁신을 한다면 전부 다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, 예, 성장수가.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네. 정치 혁신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? 아, 저는 혁신했죠. 가정 예산이란 거는 없던 거를 대통령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? 대통령의 공약이 100% 완수되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전직 대통령 중에 6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한 사람 우리 가정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했잖아요. 이렇게 줬다고 얘기를 해요.